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전 너무 그리웠는데. 안 그러려고 했는데 뵙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서 그래서 왔어요. 마음이 변했을 때도 괜찮아요. 이제 제가 예쁘지 않대도 괜찮아요. 그래도 저는 반류랑이 너무 고마우니까. 아가씨한테 상처 주고 싶어요. 나를 떠올리면 그 상처가 먼저 떠올라서 나 같은 놈 잊어버릴 수 있게 상처 주고 싶은데, 그래야 되는데 아가씨 얼굴을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니까 도망쳐요. 나 나쁜 놈이에요. 그러니까 가능한 나한테서 멀리 도망치라고, 상처받기 전에. 나쁜 놈 아니에요. 내가 알아요. 좋은 사람이에요, 반류랑. 나 같은 애비는 잊어. 그리고 어떻게든 070의 인정을 받을 생각을 해라.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니까. 갑간 아버지, 잡찬 아버지. 그러니까 전 아버지가 없는 거네요. 할아버지는 아직도 인정을 안 해주시고, 할아버지는 아버지인 걸 잊으라고 하시니. 반려 어딨지? 여기서 뭐 하냐? 다들 너 찾는데 여기서 뭐 하냐고. 서로한테 관심 끄기로 한 거 아닌가? 일은 잘 처리한 것이냐? 잘 처리한 거지. 이건 그저 북을 찢고 공연을 망치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. 모르겠니? 지금 영시공 널 시험하고 있단 말이다. 미끄댔다간 여태까지 쌓은 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아. 그렇게 무서우십니까? 영실공이 그렇게 무서우시냔 말입니다. 이놈이 기자! 내가 이 자식 가만 안 둬. 반려!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냐? 그래도 이 자식이! 삼아, 이 공연을 망치게 되면 너 가만 안 둬. 그땐 정말 끝나는 거야. 오랜만이네, 반류. 내가 고맙지 않냐? 그런 게 잘하지 그랬어. 그럼 내가 안 났어도 됐잖아. 안 그래? 반류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한 거야? 그놈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입술을 물어뜯거든. 봤어? 그러는 거. 그 성격에 그렇게 쪼잔한 일을 하겠냐? 죽었다 깨나도 안 할 거야. 니들은 적인지 친구인지 모르겠다.